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수익금액 누락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세무조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에는 본사와 공장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지방에 공장이 따로 이렇게 있으면 본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세무적으로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공장 관련 입금액은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에 장부상에 계산을 하게 되고요. 본사 회계 담당자는 이 공장의 장부와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만 또 이제 장부상에 수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공사는 이 회사 입장에선 을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갑의 입장이고, 그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이 실무상 통상적으로 이 공사 수익금을 계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익금액을 언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인세법 제40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입금과 송금의 기속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을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토지수용보상금은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이라고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설비, 이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가 완공됐어요. 근데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에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회계 담당자가 법인의 입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매출 누락이 된다는 것이죠. 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인세법과 예규에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지점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설비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은 입금의 기속 시기를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법인세법 제40조 입금과 송금의 기속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로 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